우선 태권도를 접하게 된 계기가 아버지께서 체육관을 하셨어가지고 5살 때부터 체육관에서 그냥 뛰어놀면서 태권도를 통해서 예의라는 그런 것도 배웠고, 사람이 이제 한 가지 일을 임할 때 힘든 시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시절을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는 성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? 네. 태권도 선수로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이 많이 됐던 분들이 많지만은 어릴 때부터 좋은 본성을 배우게 해준 분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운동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만둔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야지 이겨낼 수 있을까? 어떻게 해야지 잘 버틸까? 잘 운동을 소화할까?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, 그랬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경기든 간에 이기고 있다가 질 수도 있고 지고 있다가 이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고 있어도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는 태권도는 제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태권도가 제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끔 랭킹 점수를 잘 관리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면 올림픽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. 이것이 제 위대함을 향한 길입니다.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 전 준비됐습니다.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?